자, 이번에는 오진 기획수기를 설계를 해볼게요. 마찬가지로 동기식 카운터입니다. 오진은 다섯 개의 스테이트가 있죠. 그러면 이 다섯 개의 스테이트 중에 어떤 오진을 할 거냐? 뭐 교과서에 한 예제가 있으니까 이걸로 합시다. 0, 4, 7, 2, 3. 독특한 카운트를 만들려고 하네, 그죠? 자, 얘를 네 가지 프리프랍으로 다 설계를 해봅시다. T, D, SR, JK. 결론은 D보다 T가 좋고, SR보다는 JK가 좋습니다. 자, 첫 번째, T 프리프랍으로 한번 계수기 특성표를 먼저 적고 뒤에 여기표를 적으면 됩니다. CBA, C 플러스, B 플러스, A 플러스. 자, 차례대로 한번 가볼까요? 0 다음에 4. 0 다음에는 4, 1, 0, 0. 4 다음엔 7, 4 다음에는 7, 7 다음에는 2, 2 다음에는 3, 3 다음에는 0.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. 자, 이거에 대한 여기표를 한번 넣어봅시다. TC, TB, TA. 자, 0에서 1 되려면 톡을 필요하고, 이때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죠? 0에서 0은 톡을 안 해도 되고, 0에서 0은 톡을 안 해도 되고, 1에서 1도 안 해도 되고, 이거는 두 개는 둘, 동키야, 동키야. 이거는 톡을 해야 되고. 자, TB 하나 봅시다. 이거는 톡을 필요 없고, 동키야. 이거는 톡을 필요 없고, 톡을. 이것도 톡을. 얘는 동키야, 동키야. 제로. TA는 톡을 할 필요 없고, 동키야. 톡을 해야 되고, 톡을 해야 되고, 또 톡을 해야 되고. 순서가 맞죠, 이게? 톡을 해야 되고, 많이 헷갈려. 동키야, 동키야, 톡을 해야 되고. 자, 이거 한번 차례대로 한번 간략화 시켜봅시다. 1 동키야, 0, 0. 0 동키야, 동키야, 1. TB는 0 동키야 0 1 1 동키야 동키야 제로 0 동키야 1 1 1 동키야 동키야 1. 자, 간략화 시켜봅시다. 요거 요래 묶고, 요거는 위로 묶어도 되고 밑으로 묶어도 되는데 뭐 밑으로 묶을게요. 요거는 요 1은 요거 묶고, 요거는 요래 묶어도 되고 밑에 묶어도 돼. 근데 뭐 요거는 뭐 아무데나 묶읍시다. 얘는 이거 묶고, 얘는 이쪽으로 다 묶으면 다 되겠네. 자, C, B, A. 그럼 TC는 CB하고 C'B'. TB는 C'에 A하고 C에 B'. TA는 CO와 B. 자, 회로 한번 그려볼게요. 일단은 T 프리프랍 3개. 자, 크락은 네가티브든 포지티브든 상관이 없다 그랬고,
T하고 출력 두 개씩. 이거를 A라 출력, 얘를 B 출력, 얘를 C 출력. 자, TA는 C와 B, B하고 C, 오하시오. 얘는 오하 게이트 앞에 엔드 게이트 두 개, 좀 복잡해진다, 그죠? 차례대로 해봅시다. C 프라임에 A, 그 다음에 C에 B 프라임. 아, 이거 복잡다. 그 다음에 이쪽은 CB와 C'B'. 오와 AND. 그랬다 합시다. 이게 M비트 계수기에 비해서 이게 오진 계수기를 할 때는 꼭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. 아까 설계됐는 TC, TB, TA를 다시 적어요. 자, 이번에는 뭐냐? 그러면 다시 진리지표를 적습니다. 어떻게 적느냐 하면 이제는 현 상태, 다음에 입력 T, 그 다음에 넥스트 상태, CBA, 그 다음에 TC, TB, TA. 이건 입력이에요. 그럼 이게 총 8가지 경우가 있죠. 자, TC를 저우에 C조 값을 그대로 여기가 좀 찾아가 만듭니다.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. TB도 요 형태대로 따라서 한번 넣어보면 됩니다. 나도 이거 자꾸 여타 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데, 실수하면 안 되는데. 자, 그러면 C', B', A'을 봅시다. 0인데 1이죠. 톡을 시켜줘야 돼. 잠깐만,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? 새로, 0이 톡을 시켜주고, 톡을 시켜주고, 0에서 0은 톡을 안, TC가 0이면 톡을 안 하고, 0이면 그대로, 0이면 그대로, 1이면 톡을. 다시, B 플러스 천천히 해봅시다. 0이면, 톡을 안 해. 그냥 0을 적고. 1이면 앞에 걸 톡을 1. 0이면 그냥. 1이면 앞에 걸 톡을. 1이면 톡을. 1이면 톡을. 0이면 그대로. 0이면 그대로. 자, 이것도 그대로. 이것도 그대로. 그럼 이거는 톡을 0. 이것도 1. 요거 톡을. 다 됐죠. 자, 그러면 한번 봅시다. 0 다음에 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. 0 다음에는 4가 되죠. 자, 그럼 4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? 7이 되죠. 제대로 가는 건데, 7 다음에는 2가 되고, 2 다음에는 3이 됐네. 3 다음에는 0이 되고, 5 잘했어요. 중요한 건안 했는 거 있죠. 1 다음에 뭐가 돼요? 7. 다음에 5 다음에는 6, 6 다음에는 3. 자, 어떻게 되느냐 하면 5가 다음에는 6이 되고 6 다음에는 3이 돼요. 이런 걸 셀프 스타팅이라 그래요.